절기 대소답게 오늘 하루도 전국이 펄펄 끓는 듯한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35도 이상으로 오르며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높게 오르겠으니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권과 전라권, 경남권, 제주도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8에서 37도로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강한 자외선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